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저희 피규어 올릭 영상 콘텐츠 예고입니다. 먼저 7월 24일 월요일 페이트 아포크리파 다이제스트를 월요일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화요일 매주 발매되는 신제품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규어 뉴스 진행이 되고요. 월요일날 했었던 피규어 리뷰 화요일로 옮겨졌고 이때에는 피그마 유키 제품 리뷰가 진행이 됩니다. 7월 26일 수요일 저희 위탁 리뷰로서 로보톤 큐베레이 제품 리뷰가 진행이 되고요. 7월 27일 목요일 아인스의 생생정보에서 부천 만화축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리뷰로서 로보톤 드라고나 3 제품 리뷰가 진행이 되고요. 아인스의 탑5를 목요일날 진행합니다. 이번 주제는 후속작 그리고 후일담이 보고 싶은 애니 5편을 선정해봤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 저희 위탁 리뷰로서 배리어블 액션 사쿠라 대전의 사쿠라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당신의 선택 이번 주 주제는 핫토이에서 발매가 되는 스파이더맨 피규어 제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 토요일 저희 피규어 리뷰 제품으로 로보톤 바잠 커스텀 제품 리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상이 이번 주 저희 피규어 올릭 영상 콘텐츠 예고입니다. 네, 요일 일정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아포크리파 다이제스트를 월요일로 진행을 했고요. 이에 맞춰서 영상 콘텐츠에 조금 변동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영상 때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